예, 오늘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마을에 찾아왔습니다. 광평마을이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광평마을의 이장님이셨고 지금 영농조합법인 삶의 법 탐나차 대표님이시고요. 네. 그 광평마을 자랑을 짧게 해주세요. 아, 우리 마을은 척박한 마을이고 목가적인 아름다운 마을입니다.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옆에 그 제다명인 효월 선생님께서 계시지만은 효월 선생이 지리산을 뒤로 하고 제주도 와가지고 야생초원을 만들고 있어요. 그런데 저거 한 15년 전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가 네. 이장 때 이 공장을 세웠고 이 아. 공장을 우리 효월 선생님한테 맡겨서 우리 마을이 야생초차 전국에서 최고의 차 명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효월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. 대한민국에서 명인 칭호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. 이 차를 만들어 그 최고급 천상에 있을 차 그런 그 명품 차를 만드는 명인으로서 이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이름이 이기영 선생인데 호가 예, 효월입니다. 효월. 예, 예. 효월은 달이 새벽 달입니다. 아, 새벽다. 새벽교차. 예. 예. 새벽에 그 이슬을 저기 뭐 머금고 뭐 한다는 그런 뜻이겠네요. 그렇죠. 차도. 새벽 달은 잘 못 보잖아요. 예. 새벽에 외롭지만은 자 고고하게 차를 좀 만들고 예. 이렇게 제주 이 아름다운 마을에 좋은 차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효월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예. 22여 년 동안 이 한라산 아래에서 차를 만들면서 이 즐거움이란 기쁨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많죠. 이 주위가 전부 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차가 다 됩니다. 재료가 원재료가 널려 그럼요. 있고요. 예. 그러면 그 전국에 이 수많은 차 애호가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이 제주를 만약에 오시면요 반드시 우리 광평 마을로 오셔야 됩니다. 광평이 공항에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된다. 그렇죠. 제일 먼저 와서 네. 이 제주의 자연에서 나는 제주다운 차를 먹어야 됩니다. 커피, 보이차 이런 게 아니고 예, 이 제주에서 나는 순수한 우리 차 뭐 내 몸을 지켜주는 이 차가 이쪽에서만 납니다.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백세를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지혜로운 삶인데요.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차 만들어 주시고 예. 건강을 위해서 명인의 그 어떤 실력을 계속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겠습니다. 그럼 광평리 영농법인에서는 이 기술을 전수받고 제품들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잖아요. 예. 대박 날 것 같은데요. 네, 우리 벌써 이경 효월 명인께서는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, 일본 차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도 너무 알려 있어가지고 유명합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 효월 선생을 우리 마을에서 차를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지키는 우리 마을의 보배입니다. 보배. 그래서 우리 광평 마을이 앞으로 우리나라 야생초차 생산의 본산지 이로 아마 거듭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. 예, 이런 명인의 전문가가 이 마을과 손잡고서 한다면 분명히 성공의 비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와 닿는데요. 네. 올해 아주 명품 차를 기대하고 그 마시고 싶은 마음이 벌써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효월 선생님 예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대박 났습니다.